그 보이스피싱 당한 그...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소에 불이 난 뒤 돈을 빌리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 더키. 직장 동료들과 중국의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나섭니다. 지난 2016년 발생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시민 더키입니다.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김성자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총 2,73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. 김 씨는 당시 직접 증거 자료와 조직원들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 등 6명이 검거되었습니다. 총책이 한국어는 비행기 시간표, 비행기 표가 총책 사진, 산동성 주소, 칭다오 주소, 그리고 800명 피해자 명단, 그리고 집 주소, 나중엔 주민번호까지. 권익위가 영화 시민 더키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에게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김 씨의 신고 덕분에 72명의 피해액 1억 3,500만 원을 확인하고 234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경찰은 당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 씨에게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표를 하면서 시민 제보로 검거되었다는 내용을 누락했습니다. 또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 홍보했던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 원을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한 겁니다. 김성재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SBS 유란입니다.